지난해 위험평도 폭력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우리 군대의 사전 경고에도 불구하고 신성한 공화국 경우에 감히 선물질을 해온 도발자들에 대한 정정당당한 자의적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선 희생과 교훈을 상기시킨다는 것은 어리석은 자들이 히스테리적 발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들은 경건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완벽한 대응태세, 응징, 이거야말로 무엄하고 가스럽기 짝이 없는 동족 대일 강신자들의 오르속인 망발입니다. 남조선 괴뢰군부 허준강들은 우리 군대와 임무를 너무나 모르고 있습니다. 만약 족들이 또다시 우리를 건드린다면 역족 패당의 번거지를 드러내고 족 통일을 기어이 유각해 갈 것입니다.